미국에서는 연평균 11명이 웨이트 트레이닝 중에 사망하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죽었다. 벤치프레스의 모든 것을 다뤄보겠습니다. 제 말도 정답이 아닐 수 있지만 가장 객관적인 근거와 예를 통해서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의 동작과 그 동작을 만드는 해당 근육. 벤치프레스는 기본적으로 내 팔이 가슴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지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것을 수평 어깨 내전이라고 부르고 이때 가슴 근육인 대흉근과 어깨의 전면삼각근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팔이 내 몸통 뒤로 넘어오게 되면 등 근육인 광배근도 사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등에 수많은 근육들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프레스 동작을 할 때는 바벨은 완전한 수직선이 아닌 살짝 대각선 방향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의 굴곡, 즉 프론트 레이즈 같은 동작이 나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면삼각근과 윗가슴도 개입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팔꿈치를 펴는 동작인 팔꿈치 신전에서 삼두가 사용이 됩니다. 상체의 대부분의 근육이 개입되기에 상체 운동 중 가장 무거운 중량을 다룰 수 있는 운동입니다. 벤치프레스는 벤치라는 구조물을 이용한 프레스 동작입니다. 그렇기에 이 벤치를 적극 활용할수록 무게를 더 많이 들수 있고 반대로 이 벤치를 소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슴에 더욱 많은 일을 시켜 근비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치 내 쪽으로 다가오는 벽을 밀때 뒤에 있는 벽을 등져서 밀면 더잘밀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벤치프레스의 세계 신기록은 350kg입니다. 자동차 모닝의 무게가 약 300kg인 점을 감안했을 때 모닝을 사람 등에 얹고 푸시업을 한다고 하면 알려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벤치프레스의 핵심은 이 벤치의 활용법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벤치프레스의 그립의 너비는 정답이 없습니다. 다만 2007년 진행된 연구에 의하면 어깨 너비의 1.5배 이상의 그립의 너비는 어깨 부상의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하니 너무 넓게만 잡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립 너비에 따라 어깨와 삼두 그리고 가슴 근육의 개입도가 각각 달라지니 다양한 그립 너비를 시도해보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벤치프레스의 그립법은 바벨에 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힘을 그대로 전달하면서 손목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손의 가장 아랫부분에 바벨을 위치시킵니다. 두 번째, 엄지손가락을 살짝 회전시켜 바벨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 바벨을 잘 잡았는데 돌아간 손 때문에 손목을 반대로 살짝 회전시켜야 팔꿈치가 중립 위치에 옵니다. 뒤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렇게 잡아야 손목도 보호가 되고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힘이 바벨에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바벨을 잡았다면 이제는 어깨의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벤치에서 어깨가 움직이지 않도록 가슴을 들어주어서 어깨를 벤치에 고정시키면 됩니다. 어깨가 불편하거나 더 무거운 무게를 들고 싶은 분들은 어깨를 벤치 쪽에 더 많이 숨기면 되는데 위쪽에서 봤을 때 어깨가 더 벤치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즉, 바벨이 내 몸을 아래쪽으로 밀게 되는데 벤치에 몸을 숨겨서 안 밀리도록 박아 놓는 것이죠.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를 하시는 분들이 후인을 강하게 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큽니다. 그리고 약간 사설이지만 후인을 강하게 하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후인을 강하게 하고 싶다고 후인은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 근육의 수축 범위가 길지 못하면 오히려 어깨만 갈려나갈 겁니다. 반대로 벤치프레스에서 가슴을 적극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벤치프레스를 수행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숙련자가 아닐 경우 어깨가 다칠 위험도 있으니 어깨에 벤치를 고정해서 시작을 해서 점점 자연스럽게 눕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벤치의 어깨를 숨겼다면 아마 어깨가 살짝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즉, 중립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이대로 바벨을 내렸다가는 어깨 관절 사이의 공간이 좁아져서 충돌이 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깨가 중립 위치에 있을 수 있게끔 살짝 아래로 내려주는데 가슴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편하게 될 것이고
바벨을 아래로 암풀다운 한다고 생각하고 내린다고 해도 어깨가 중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벨을 잡고 어깨를 잘 위치했을 때의 위치는 바벨이 턱 위쯤에 와야 합니다. 바벨이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됩니다. 벤치프레스에서 발을 띄우고 해보면 그 발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발은 밸런스를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상체의 포지션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발로 지면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이나 살짝 밀어주고 있다는 느낌으로 상체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상체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힘을 잘 주어야 합니다.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벤치프레스에서 허리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에서는 의식적으로 복압을 잘 형성해서 허리를 보호하는 반면 벤치프레스에서는 아치를 크게 만드는 데 집중한 나머지 허리를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엉덩이에 힘을 줘서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OHB 같은 거 할 때 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언렉이라는 행위는 내 셋업 자세를 망가뜨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으로 내 시작 지점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걸려있는 바벨을 여기까지 가져와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리를 들어 디클라인 포지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힘을 더 쓰기 쉬워지고 그때 바벨을 들면 되는데 그리고 난 다음 엉덩이를 다시 벤치에 살포시 내려놓고 바벨을 어깨 바로 윗지점까지 올리면 되는데 이때 어깨의 고정점이 벤치에 벗어나지 않게 주의해야 합니다. 벤치프레스에서도 스쿼트와 데드리프트처럼 허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발로 땅을 민다거나 찢는다는 느낌으로 힘을 강하게 줘서 허벅지와 엉덩이를 단단하게 수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배에도 힘을 줘서 내가 움직임을 만들 상반신을 제외하고는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야 합니다. 바벨을 언렉하고 브레이싱까지 마쳤다면 바벨은 내 어깨 바로 위에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야 하는가는 사실 정답이 없습니다. 수직선상 그대로 내리면 어깨가 다소 위험하지만 윗가슴의 개입이 많아질 것이고 이건 실제로 길로틴 프레스라 하는 이름의 운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위치를 찾아서 내려야 하는데 이건 바벨과 비슷하게 생긴 바를 잡고 몸쪽으로 당겨보면 어디가 가장 강하게 잡아당길 수 있는지 금방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젖꼭지 또는 명치 부근쯤일 겁니다. 그 위치가 등 근육이 가장 수축을 많이 하는 지점이기에 어깨가 가장 편하게 뒤로 내려갈 수 있는 위치입니다. 자, 그래서 내 어깨 위에서 시작한 바벨은 명치까지 내려와야 하는데 즉 궤적 자체가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바벨을 대각선 궤적으로 밀지 않으면 어깨가 고스란히 프론트 레이즈 중간 지점에서 바벨을 버티고 있는 꼴이 되어서 어깨에 부상 위험을 초래합니다. 그렇기에 이 대각선 궤적을 조금이나마 수직선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견갑의 하강 기능을 통해서 어깨를 최대한 끌어낮추는 것입니다. 아치를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그 사람의 벤치프레스의 궤적은 수직선에 가까워집니다. 반면에 아치를 추구하지 않고 바벨을 밀 사람들은 반드시 바벨을 머리 위쪽으로 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바벨을 대각선으로 미는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바벨의 수직선 아래에 팔꿈치가 위치해야 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사실 매우 그럴싸합니다. 단 그건 바벨을 수직선으로 민다는 가정일 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바벨을 대각선으로 밀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팔꿈치는 바벨의 수직선상보다 살짝 앞으로 나와 있어야 자연스럽게 대각선으로 밀 수 있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가 아까 바벨을 잡는 손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데 손의 최대한 아랫부분에 바벨을 위치시키려다 보니 손이 안쪽으로 살짝 돌았고 그것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살짝 회전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만 더 강하게 그러니까 바벨을 휜다는 느낌을 살짝만 주면서 바벨을 내리게 되면 자연스레 바벨보다 팔꿈치가 살짝 앞으로 위치하게 됩니다. 이렇게 세팅이 된다면 대각선으로 밀어 올라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어깨의 수직선까지 바벨이 대각선으로 밀리게 될 것입니다.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게를 더 많이 들기 위해서는 벤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깨를 벤치에 최대한 많이 숨겨서 내 몸을 최대한 벤치로 박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바벨의 궤적을 수직선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깨를 내리는 하강 동작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썸파빌 벤치프레스 3편에서 나온 마찰력을 적극 활용해서 바깥쪽으로 바벨을 밀어내도록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극단으로 간 것이 아치를 과도하게 만들고 그립을 최대한 넓게 잡고 가동 범위를 줄인 파워리프팅식 벤치프레스입니다. 반대로 벤치를 적당히 활용하게끔 가슴을 드는 정도의 느낌으로 어깨를 고정시키고 하체를 단단히 고정시킨 채 바벨을 대각선 궤적으로 미는데 이때 바벨을 잡고 가슴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미는 것이 근비대를 위한 벤치프레스입니다. 벤치프레스에는 정답이 없지만 더 안전하고 무겁게 드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고 더 가슴에 자극을 주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다양한 시선으로 벤치프레스를 보여드렸고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잘 종합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만의 벤치프레스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